개천절 민족 공동 행사에 참가한 남측 대표단과 해외동포들을 따뜻히 환영합니다. 당군 성조께서 우리 민족 역사의 서막을 연 개천절은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이 땅의 동방의 첫 고대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육사의 날이며 올해는 여기 풍치수려한 대박산 기슭에 당군룡이 건립된 스무돌씨 되는 해입니다. 개천절 기념 민족 공동 행사를 가지게 되어 참으로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. 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. 뜻깊은 2014년의 개천절에 우리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, 통일을 바라는 교례의 염원을 담아 천재를 올리고 개천의 새 시대, 자주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 일념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.